국물 좋다. 보면 이렇게 쉽게 둘러볼 수 있게 지도가 있어요. 능이 있구나. 그 뒤에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. 자, 국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. 여기 전부 이 터가 옛날에 백제시대 때부터 미륵사였던 절이야, 절. 절이야? 절 터지. 미륵사. 와. 미륵사지. 야, 여기 유네스코 뭐 지정 그거라며? 유네스코가 지정했지.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산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유산이라는 거야. 엄청나지. 이제 우리가 유물을 보러 들어갈 건데 옛날에 백제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. 잘 아시나 봐요. 아니, 국산은 뭐 기본적으로 나. 아, 진짜요? 그럼. 아, 역시 역시. 우리가 어디냐? 현유치가 여기고 이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건축문화 뭐 중앙 뭐, 그렇지. 일단 들어가 보시죠. 5시. 아, 우리 이런 데는 어린이 친구들 좀 많이 가요.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체험실 먼저 가보자. 오케이.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또 좀 해놨어. 기가 막히지. 미륵사지 사리장 엄구 중 8가지를 찾아. 야, 이거 너무 어려운데. 너무 설명을 이렇게 해놨네. 아이들이 보기 편하도록. 애들은 이거 재밌어 할 거야. 터치하면서. 그치, 넘어가니까. 그치, 그치. 이거 멋있어. 이거 맞는데, 이거? 깨우고. 아, 이거 보통 아이들 다 깨는 거 아닐까? 기다려봐. 오기가 생긴다. 근데 그게 맞는 거 같는데? 이게 아니래 또. 이게 왜 아니야? 아까 맞았는데? 똑같이 놔야 되나, 이렇게? 순서대로 해야 된다, 순서대로. 아, 막 그냥 갖다 놓는다고 잘못 아니구나. 밟아. 자, 일단 나와. 바닷가 맞닿는 그래. 크기예요. 오. 여기에 8가지 보물 이야기. 자, 여기 오시면 아이들과 같이 석탑을 만들 수 있는. 저희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진짜 애들이 좋아하겠다. 여기 뒤에서 사진도 찍고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게 있네. 아, VR이 있다고? 응. 안경 안 벗어도 돼? 안경 안 벗어. 어린이용 아닐까? 아, 애들을 곁에 맞는 거구나. 옷도 입어볼 수, 놀 수 있고. 아, 여기 좋다. 할 수 있는 어린이. 괜찮네. 애들 되게 재밌어야겠다. 역사 문화실 가보자. 여러분들, 이게 전시관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무료라는 거예요.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. 이거 봐. 이게 떨어질 때 부서진 거래. 근데 복원하신 거래. 와. 이런 거 이쁘다. 금째 모자랑. 이거를 눌. 와. 두 손가락을 이용해? 네. 와. 좋소. 이거 형이 이거 얘기한 진짜 이 사람이 만든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만들긴 했어. 그래서 더 귀한 거지. 그렇지. 와, 뚜껑이 열려. 야, 사진을 담아야 되니까. 어, 좋네. 그러니까 기념품 팔아고 사고 싶은데 우린 돈이 없어. 돈이 없어. 아니,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사야죠. 연필이 한 자루에 500원인 거죠. 두 자루에 500원은 안 되죠. 저분 얼굴에서 까인다고. 아니, 싸게 깎아서 사는 건 상관없잖아요. 뭐 능력껏 하세요. 저희가 정말 여기 온 기념으로 하나씩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 300원에 주시면은 진짜로 연필이라도. 저희들끼리만의 시크릿으로. 여기 연필이 신기하다.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? 음악에 매니저님 어디? 오늘 하필 휴가하시구나. 이건 얼마예요? 되게 깊은 거 많다. 이거 4,000원. 연필이라도 두 자루에 400원. 100원만이라도 깎아주시면 제가 한 해 500원인데 왜 자꾸 두 개 볼 100원을 깎아 600원 그 주는 거 아니야? 아, 두 개 500원은 안 될까요? 이분들 뭐 하시는 분 같아요? 거렁뱅이 깡패 그 익산에 문화재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중인데 저희가 도저히 얼마 없어요. 양반들이 자린고비에 너무 가지고 싶은데 기념품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? 제가요. 아니면 두 자루에 500원을 해주시면 그것만 어떻게 그것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진짜로요? 진짜 이거 정말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그냥 뭐 아, 예. 정말 죄송한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정말 잘하시고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로 감사합니다. 미인이세요. 사주기 전에 해야 진심같이. 예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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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동탑이래. 그렇지. 그리고 오. 우와. 오. 야.
아까 그 모형이 여기 싹 있다고 생각해봐. 야, 이런 다 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. 그치. 이미 없어졌으니까 하는 말인데, 다 있었으면 얼마나 고풍스럽고 멋있었을까. 그치. 뭔가 이게 분위기가 차분해져요. 기분. 컴퓨터 시스템이랑 막 이런 거 다 해갖고 이 옆에 있는 이 구조물들만 없어지고 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. 그러면 대박일 것 같아. 굉장히 크네. 와, 야, 이건 소름이 쫙 돋았어. 바깥에서 봤던 석탑보다도 크기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. 이게 드러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더 궁금하네요, 사실. 주위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러지는지. 문화재가, 와, 대단하구나. 유네스코 할만하네. 진짜로. 유네스코 할만하네. 대한민국 대단하네. 멋있네. 익산 좋네. 코리아 파이팅이네. 여러분, 익산 꼭 와볼만 합니다. 정말로. 이 프로그램 취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, 익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딘지 몰랐지만, 맞아. 와서 보고, 이 대한민국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해봤을 때, 이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.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다면 이걸 보러 왔었겠냐고. 이런 감동을 느꼈겠냐고. 모르지. 절대 모르지. 아니, 경주도 경주인데, 아, 이게 진짜 대단하네.